라고 해필 또 그날 10월 28일 날 그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수업 들으시고 뭐 많은 내용을 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별표하는 것만 요 복습을 하세요. 그것만 잠자기 전에 조금이라도 보고 그렇게 왜냐면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 시간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주말이 있죠. 주말에는 무조건 주말은 1차 과목 있죠. 1차 과목 민법 성적이 안 나오면 민법하고 합격은 무조건 주말에는 매달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딱 그 저기 집에서 있으면 항상 그 신경이 쓰여서 공부 못해요. 요새 도서관 요새 안 놀잖아요. 요새 열어요 도서관이요? 여는 데도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세요. 거기 도서관 가고 살아오는 쪽에 가갖고 아니면 저 이거 사립 이런 카페 독서실 이런데 좀 비싸긴 비싼데. 거기 주말에만 이용하면 되니까. 거기 가서 하시고. 왜냐면 자기가 혼자 쉽지 않아요. 혼자 자기가 공부한다는 게. 집에서. 왜냐면 그 집안 일이라는 게 그렇게 항상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방해가 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시간 싸움이에요. 내가 많이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차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65세 되신 분은 그리고 저희 동영상 2년 동안 동영상만 눈이 아파 책 보면 그리고 노안 때문에 눈이 아프고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계속 동영상만 보는 거예요. 2년 동안 동영상 붙고 붙었어요. 문제 풀고. 예? 아이 상관없어요. 지금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분은 이제 65세 되신 분이라. 근데 65세 안 되신 분은 65세 되면 어떤 거 하는 일단 나중에 경험해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뒤돌으면 까먹는다는데 65세 되면 더 까먹겠지.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이제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9월달, 10월달에 팍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널뛰게 하는 사람. 어떨 때 몸이 심하게 팍 올라갔다가 직접 올라갔다가 어떨 때 팍 내렸던 사람 있죠? 그 위험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고 한번 팍 올라갔다가 팍 내려가는 사람. 이게 제일 안 좋은 사람. 이 사람도 안 좋은 사람이고. 이거 괜찮아요. 이거 이 두 가지. 이렇게 올라가든가 이렇게. 이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꾹꾹 눌려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깨우침이 오면 올라가는 수가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돼요. 그렇게.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면적 얘기입니다. 면적. 자, 면적이 시험 문제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럼 우리가 면적이 시험 문제 나오면, 크게 면적은 자,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뭐예요?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뭐가 나오냐면 면적 측량 이렇게.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인데 왜 2차 지역이니까 항상 문제 나온 것은 면적 뭐라고 면적 측량 대상이 뭐예요 대상 아닌 거 이렇게 아닌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닌 거 대상인 것보다 아닌 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행정구역 소재 땅 번호 지번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가 있죠 경계 좌표가 있는데 이런 소지표의 사항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에 대해서 변경이 생기는 거 있죠? 그러면 소재 변경. 연기군이 세정시로 바뀌었어요. 측량과 아무 상관없어요. 지번 변경이나 지목 변경은 측량과 상관없어요. 이제 거기 뭐가 들어가 있죠? 합병이죠?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꼭 뭐예요? 지목 변경이나 합병이 나오지, 이 소재 변경, 지번 변경이 잘 안 나와요. 답으로 나오는 게. 이건 뭐 하지 않는다는 게 측량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건 측량 안 하면 안 돼. 왜? 면적은 측량 안 하면 공부에 등록이 안 됩니다. 지적공부에 대장에. 자, 경계는 도면에다. 좌표는 경계점 좌표 높이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측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지금 뭐예요? 면적 파트에서 뭐예요? 자, 면적 측량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측량을 하긴 하는데 뭘, 자, 우리가 예컨대 뭐예요? 자, 예컨대 경계복원이라든가 지적현황 측량은 측량을 해요. 뭘 안 한다는 얘기니까. 면적 측량을 안 하는 거니까. 대표적인 답이 뭐예요? 답이 아닌 것 하게 되면 뭐하고 뭐는 이제 합병하고 이 지목 변경을 답으로 이제 먼저 생각하라는데 이게 안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경계 복원 측량 있죠? 이 경계를 복원하는 이 복원 측량과 자, 그다음에 이제 감지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보자는 게 지적 현황 측량. 내 땅에 건물을 졌는데
이내 땅에 지은 건축물 건물이 이 다른 땅 뭐예요? 다른 토지의 경계를 뭐예요?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지적 현황 측량을 해요. 지적 그내땅 위에 건축물의 위치가 자, 내 토지 안에만 있는 건지 다른 경계를 뭐예요? 건드린 건지 그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현황 측량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뭘 하는데 지적 측량을 해요. 뭘 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면적 측량을 안 한다 안 하죠. 자, 만약에 경계보훈이나 현황 측량은 맨 뒤에 무슨 말이 면적 측량이 필요한 경우라는 말이 있으면 하는데 그말 자체가 없으면 안 한다 안 얘기예요. 이건 참고로 보지 않죠. 뭐는 기억해야 되니까 합병과 지목 변경은 뭐예요? 이건 측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건 좀 기억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땅값이 싼 뭐예요? 평판 측량이나 전자평판이나 이런 뭐예요? 땅값이 싼 데는 면적을 측량하는데 전자 뭐라고? 전자 면적 뭐예요? 면적 측정기 갖고 해요. 자 그런데 자 경계점 좌표등포 수반적의 경위 측량 방법으로 쓰는 축척이 500분의 2척은 이 좌표 면적 계산법을 해요. 좌표 면적 뭐라고? 계산법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와서, 자, 좌표 면적 계산, 시험이 나와서 뭐예요? 어느 지역? 자, 경위 측량 방법으로 뭐예요? 경계점 좌표등포 수반적은 전자면적 측정기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근데 왜 우리가 속냐면 무슨 단어 때문에? 전자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속아요. 자, 이것도 뭐예요? 간간이. 이제 막 얼마나 한 번씩 답으로 나오는데 잘 답으로는 안 나오니까 이해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이게 일단 중요하고, 면적 측량 대상이 되느냐, 이게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단수 처리 있죠? 단수 처리. 이 단수 처리가 중요해요. 이 단수 처리가 이제 뭐가 중요하냐.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축척이 500분의 1은, 아, 우리가 일단 뭐예요? 어디, 이제 땅값이 비싼 토지는, 자, 1제곱미터가 뭐예요? 명동 땅은 1억이에요. 그 0.1제곱미터가 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죠? 그러면, 자, 토지 면적을 산출할 때, 그냥 뭐예요? 그냥 평판 측량에서, 이 메타로 뭐예요? 메타로 거리를 계산한 것은 그냥 121제곱미터예요. 근데, 이걸 뭐에 이용해서, 이거, 좌표를 이용해갖고, 그죠? 이 좌표를 이용하고, 자, 11메타, 11cm, 1cm까지 거리를 산출하면, 이 똑같은 크기를 하더라도, 121이 아니라 뭐예요? 11.11을 곱해버리면, 120 얼마? 3.43이래요. 소점 아니까 나가죠? 그러면 0.1마이드로 1000만 원이니까 국가는 뭘 많이 걷을 수 있어요? 자, 세금 많이 걷을 수 있죠? 똑같은 크기인데 측량 방법을 달리하면 이 121이 아니라 뭐예요? 123.43이니까 2.4가 더 나오죠? 2.4가.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소점 아래까지 끊는데 뭐예요? 이 뒤에 0.031이라는 이 단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버릴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 얘기 지금. 그럼 우리가 축척이 500분의 1은 시험 문제 나올 때 500분의 1을 나와본 적이 없어요. 계속 지금까지 뭐로 나왔냐면, 자,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수반적이다라고 나오지 않으면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에서 하는 측량이 뭐예요? 지적 확정 측량 있죠?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500분의 1이에요. 이게 500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600분의 1은 땅값이 뭐하니까? 워낙 뭐예요? 비싸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그런 얘기 지금. 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0.1까지니까, 만약에 뭐예요? 작년 같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600분의 1 지역에서 면적이 얼마 나왔다? 0.050이 나왔다. 공부에 얼마로 등록하냐? 이렇게 시험 문제. 그런 게 뭐예요? 식자원이라고 아는 게 병이라고. 아, 1도 안 되면 0.1도 안 되면 0.1 해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 한참 따져요. 아, 소점 아래까지 등록하지? 끝수가 오니까 뭐 여기가 0하고 0. 없는데, 답이 없어. 없는데 답이 없어. 등록할 게 없는데 답이 없다. 절대 그런 쓸데없는 사람들 시간 낭비하고, 자, 그래도 뭐, 그러니까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그런 거야, 지금. 뭐도 안 되면 0.1도 안 되면 얼마를 하는 거야, 이거. 0.1로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지역은 축척이 뭐예요? 축척이 1000분의 1과 1200분의 1과 그다음에 뭐예요? 2400분의 1과 3000분의 1과 뭐예요? 6000분의 1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의 면적은 뭐예요? 땅값이 싸니까 1제곱미터예요. 자, 14회 때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1200분의 1 땅에 대해서 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0.4제곱미터다. 얼마로 등록하냐? 모두 안 되면 1도 안 되면 1로 하라. 이 케이스 첫 번째 이게 케이스.
근데 이제 작년에 이게 나왔으니까 이첫 번째 케이스는 올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왜?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세개 케이스 중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자.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자,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 이두 번째 케이스. 자, 면적이 예컨대 만약에 200 얼마? 34점 뭐예요? 5제곱미터다. 그러면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있죠? 한 단위까지 등록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등록한다, 여기까지. 소점 한 단위까지. 그렇게 되면 이 뒤에 0.0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왜? 0.05를 그냥 올려야 되는데 0.1이 올라가니까. 1000만 원 올라가는 거 1000만 원. 그죠? 국가는 올리고 싶겠지, 세금 받으려면. 국민은 내려야 되겠죠? 세금 더 내니까. 그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따졌을 때, 자, 마지막 소점 아래까지, 소점 한 자리, 요게 뭐예요? 1, 3, 5, 7, 9. 이게 뭐라면? 홀수라면. 외로우니까 뭐 해주자는 게 이거. 올려서 붙여주자. 외로우니까 붙여갖고, 짝을 짝쳐주자. 그 얘기, 짝쳐주자. 응? 근데 만약에 이게 뭐라면? 이게 뭐예요? 이게 4라면? 0, 2, 4, 6, 8, 10 하면 짝이 있으니까. 예, 떨어주자는 게요. 짝이 있는데 끼어들어가면 또 뭐예요? 멜로드라마 찍지 말고 빼주자는 게. 그 얘기 지금. 응?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뭐예요? 이거 똑같아 이 밑에도. 면적이 얼마? 300 뭐예요? 자, 456.5제곱미터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죠? 1제곱미터 단위니까. 자 마지막 숫자가 짝수죠? 짝수는 뭐하라는 게 이거? 버려라는 거죠. 근데 453.5다 하게 되면 홀수죠? 올려달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게 있어요. 자, 그래서 0하고 뭐라고? 짝수는 뭐하고? 버리고. 홀수 몰리고. 똑같은 얘기죠? 그럼 세 번째 케이스가 뭐냐? 자, 그럼 이게 무조건 뭐예요?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자, 예컨대. 1049점. 1045점 뭐예요? 75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디까지? 여기까지 끊죠? 응? 끊는데 뭐예요? 0.05가 아니라 0.51이죠? 5보다 큰 거죠? 5보다 큰 무조건 올려요. 홀수 짝수 안 따집니다.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올려야 되죠.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컨대, 567.5예요. 55다, 이게. 여기까지 끊죠? 그 0.5가 아니라 뭐예요? 5죠? 크죠? 그냥 올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는, 이게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도 이제 뭐예요?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순서로 따지면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되죠, 이게. 이 케이스 2번, 3번은 이제 봐주자,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 보시면, 자, 어디에? 자, 거기, 165, 6페이지, 160, 아, 6페이지 넘어가네. 자, 여기다. 168쪽에, 자, 46번 보겠습니다. 168쪽에 46번. 자, 면적 침해할 경우가 아닌 거 물어봤죠? 자, 1번 첫 번째 답은 뭐라고? 합병이란 단어가, 1번 뭐가 이제 눈에 들어와요, 이거. 합병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일단 1번 합병 봐요. 근데 합병이 없으면, 만약에 합병이란 단어가 없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못 찾고, 제목 변경. 그것마저 없으면 뭐예요? 그 해는 재수 없다 생각하고, 근데 못 찾는 거 여기. 동그라미 4번에, 예, 4번에 경계보건 측량 및 현황 측량 C 나오죠? 면적 측량이 수반되는 게 나왔죠? 그 단어가 없으면 그게 답이야. 항상 경계보건이나 현황 측량은 뒤에 무슨 말이 따라붙어야 돼요? 면적 측량이 필요한 경우, 수반된 경우,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그래서 여기, 자, 47번을 풀지 말자고 했는데, 그래서 47번의 답이 면적 측량이 하는 게 아닌 거, 그래서 뭐예요? 답이 3번이죠? 그게 뭐예요? 지목 변경이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170페이지에 거기 49번을 별표합니다. 49번을 별표해 주시고,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일필지 면적을 한 결과, 경계점 좌표도 보니까 뭐예요? 자, 당연히 500분의 1이죠? 500분의 1이니까 1029.51이다. 이거 비슷하면 돼야 되니까. 자, 10 뭐라고? 10 뭐예요? 1029점 뭐예요? 551이다. 여기까지 끊어갖고, 그죠? 예, 0.05보다 크니까 무조건 올려서 얼마를 하라는 게. 1029점 뭐예요? 6으로 하라. 1029.6이다. 자, 그래서 1029.6이 몇 번에? 4번에 있다. 자, 50번 발표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경위 측량 방법, 지정학적 측량. 지정학적 측량이니까 도시개발사업적이죠? 그래요. 수세, 축척이 500분이라고. 500분의 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얼마? 730.45다. 얼마라고? 730. 뭐예요? 45이기다. 아니게. 여기까지 끊죠? 자, 마지막 숫자가 뭐니까? 소점 아래 숫자가 뭐예요? 02468. 짝수죠? 버려라. 730점 얼마?
4가 답이다. 2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71페이지 거기 52번 별표입니다. 52번 별표 쉬고, 뭐라 놨어요? 틀린 거 나왔죠? 틀린 거 나왔어요. 일단 면적은 동그라미 쉬고,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면장입니다. 면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에만 있다.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소지공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목도장. 경도의 자격 면장은 축도장. 면장, 면장님. 면적은 어디에만 있는 거, 이거? 대장에만.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리고 외우면 뭐예요? 아까 그 말씀, 2개월만 하면 된다고 얘기했죠? 지적은 그거 돼. 2개월 동안 반짝하게 하면 잘 들어와요. 뭐가 문제니까 등기법이 문제지. 지적은 2개월만 딱 쌈박하게 하면, 시간 확보하면 제대로 들어와요. 그것만 외우면 되는데요. 면장, 면적은. 면적 보면 면장대 올라와야지. 자, 경계점 잡혀도 보면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면적은? 면장이니까, 대장에만 있어요. 자, 이번에 지적도 추측이 600분의 1 지역의 토지 면적은 소점 아래까지, 제곱미터 아래 한 대까지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니까 2번은 맞고, 축척이 1200분의 1은 1제곱미터까지만 하죠? 1 미만일 때 1로 해요. 마찬가지죠, 600분의 1도. 1제곱미터 미만일 때 1로 하고. 경계점 좌표 높이는 뭐예요? 0.1 미만일 때 얼마로 해야 돼, 이거? 0.1로 한다. 0.1로 한다. 아니죠. 1번이 답이다. 넘기세요. 자, 몇 번에 55번 문제를 보시면, 자, 뭐라고? 자, 토지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거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번 뭐가 있을 때, 토지동 있을 때 동그라미 토지동이. 토지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분할하게 되면 면적이 달라지죠. 자, 지목 변경하면 지목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토지동이 생겼으면 토지동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그 소유자가 신청하죠. 자, 토지동 신청 소관청. 토지동 신청 소관청. 신청이 없으면 동그라미. 신청이 없으면 뭐예요? 직권. 그래서 토지동 신청 소관청. 신청이 없으면 뭐라고? 직권. 직권 결정이다.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보게 되면, 자, 토지 이용 현황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토지 이동 현황이지. 뭐라고? 토지 이용 계획은 부동산 종합 공부에만 써 있어야 돼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를 벗어나서 이렇게 아무 데나 써 있으면 그건 틀린 문제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지 토지 이용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잘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 그 지번을 변경 동그라미 치고, 그 지번 변경 동그라미 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번 변경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반지축척. 뭐가? 반지축척.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그건 뭐예요? 시도지사의 승인받아서 하는 거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소관청에 지번 변경하려면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의 승인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자, 반지축척은 외웠는데 뭐에 써먹는지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지번 변경은 지번을 변경해달라고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소관청이 뭐예요? 승인받아서 직권하는 거지. 그 다음, 4번에 절대 뭐예요? 4번에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나 임시적인 용도 변경을 하면 안 돼요. 지목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왜 5번은 뭐예요? 자, 600분의 1이니까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뭐를 하다는 게 이거? 1제곱미터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자, 옳은 것은 뭐예요? 저 55번에 옳은 것은 뭐가 옳다고? 어? 자, 55번에 뭐예요? 거기 1번 있죠? 1번만 옳은 거죠? 근데 이 55번은 왜 답이 없어요, 거기? 답이 없죠? 해설만 돼 있는 거죠? 뭐가 옳다? 그 답, 저 정답 써놓으세요, 아무데나. 정답 몇 번이라고? 1번은 어때? 2번은 왜 틀렸다고? 이용이 아니라 이동이고. 3번은 절대 뭐예요? 소유자가 지번 변경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소관청이 승인받아서, 시도에서 승인받아서 하는 것이고. 4번의 지목은 뭐예요? 일시적이면 안 되죠? 영속성이 있어야 돼요. 5번은 뭐예요? 자, 600분의 1은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로 해요. 자, 그 56번 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작년 나왔던 문제. 여기 방금 아까 여기 그이죠? 여기 아까. 여기다, 여기다. 자, 얼마가 안 되면? 0.1도 안 되면 뭐로 해야 돼, 이거? 0.1로 해야 돼. 0.1로 해야 돼요. 자, 이해하셨죠, 그거? 자, 넘기세요. 답이 몇 번이라고? 0.1이니까 뭐예요? 3번이죠? 자, 넘기시면. 자, 어디 지적공부이죠? 자, 그럼 지적공부는 뭐예요? 시험 문제에 나올 게 뭐가 나오냐? 우리가 이제 지적공부는 크게, 자, 이 두 파트로, 만약에 두 파트로 나눠보면 하나는 뭐예요?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지적도 임하도 경계점 잡는, 이게 지적 공부를, 뭐야,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이 뭐냐, 정리, 지적 공부를 뭐예요? 절차상,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등록 사항을 정하는 게, 정해서 등록하는 게, 그게 뭐예요? 지적 공부예요. 그러면 이제, 파트가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만드는 걸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뭐 해줘야 돼, 이거?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공시한다, 아니죠? 공시한다. 그런 개념에 공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뭐예요? 뭐는, 자,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자, 지적 공부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자, 당연히, 8가지가, 개수를 따지면 몇 가지가 있다? 8가지가 있다, 8가지. 그 8가지가 뭐냐? 아니, 8가지가.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8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자, 토지대장, 임대대장 있죠? 토지대장, 임대대장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어디에는, 이렇게 지적 공부에는, 뭐가 있다고? 토지대장. 토지대장 뭐가 있다? 임야대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땅의 소유권자에 여러 명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는 게, 공유지연 명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땅의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면, 아파트도 뭐예요? 여러 명이 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 대지권 등록부예요. 대지권 등록부다. 자, 그 다음에, 내 땅이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으면, 자, 어디에다가, 내 땅의 모습 형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을 작성합니다. 물론 뭐 임야대장이 있으면 뭘 작성해요? 이거 임야도를 작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땅값이 무한 토지는 비싼 토지는 자 비싼 토지는 어디에다가 그 경계점을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경계점을 어디에다가 좌표로 있죠? 네, 좌표로 뭐예요? 좌표로 등록하는 뭐예요? 장부가 있다. 이게 경계점 좌표로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곱 개에다가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뭐예요? 자기 디스크, 자기 테프 있죠? 전자적으로 뭐예요? 저장하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파일이. 자, 파일이 있으니까 총 여덟 개예요. 그 가끔가다 잊어먹을만 하면 다음 중 뭐예요? 법에서 요구하는 지적 공부가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뭐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결번 대장 있죠? 그 다음에 뭐 일람도 등기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몇 가지만, 여덟 가지만 뭐예요? 법에서 요구하는 공부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외우라는 게 그거예요. 뭐였냐면 소지공소 대장 이렇게 소지공. 소지공 뭐예요? 소대장은 어디 나왔는데?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 목도장 갖고 있고. 그다음에 경대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뭐예요? 좌경 면장은 무슨 도장 갖고 있다는 게. 축도장 갖고 있다. 축도장. 그래서 우리가 소재하고 뭐라고? 소재하고 집어는 자, 이런 식으로. 소재하고 집어는 모든 공부에 공통적으로 써 있어요. 소유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하고 뭐예요? 대지권 등록부에는 소유자가 있어요. 딱네 군데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군데가 아닌 다른 데는 뭐예요? 소유자 표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목은 뭐라고? 지목은 도면하고 어디에만 있고? 대장에만 있고. 경계는 어디에 있고? 도면에 있고. 좌표는 어디에 있고? 경계점?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에 있고. 그다음에 면적 있죠? 아까 그랬잖아요. 면적이란 단어가 보이면 면장님이야. 면장 대장에 있어요. 축척은 뭐예요? 축척은 어디하고 도면에 대장이 있다 되면 그죠? 이거부터 외우자니까 이거부터. 이거 외우면 문제 풀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나서 진짜 편한가 그 생각할 때 외워. 진짜 편한가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외워보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 이게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대장을 외우는 거예요. 대장. 그럼 우리가 반을 외웠어요. 물론 왼쪽 위에 고유 번호가 있어요. 고유 번호가 있으면 고유 번호 외우라 했죠? 뭐 없다고? 고들이 없다. 고들이 없다가 무슨 말이에요? 고유 번호는 도면에 없어요. 왜? 이 가만히 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땅 하나가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지 땅 하나를 등록하는 거예요. 다땅 하나를 등록하는데 뭐만 이것만 여러 필지를 등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 번호가 뭐예요? 이 고유 번호가 19자리인데 19자리에 뭐예요? 앞에 10자리고 1번이면 토지대장이고 2번이면 임야대장이고 뒤에 뭐예요? 뒤에 8자리가 있는데 0157의 0001 하게 되면 이게 본번이고 부번이니까 이 땅의 번호가 157의 1이야. 에? 그러면 항상 뭐예요? 항상 이 고유 번호는 한 필지를 등록하는 데만 있어. 이 도면은 여러 필지니까 없다 아니게. 그래서 고들이 없다라고 외우자니 고들이 없다. 어?
고도리 없다. 고유 번호는 어디 없다고? 도면이 없다는 거죠. 어? 그렇게 기억하자는 거죠. 그러면 자, 맨날 제가 쓰는 게 충청남도 소천군 뭐예요? 소천군 장항옥산 있죠? 자, 딱 태어나서 3개월 살았습니다. 거기. 호적이, 옛날에 호적이로 살았죠. 외우다 보니까. 충청도 소천군 장항옥산 이게 소재. 그다음에 백번지 이게 지번이고. 답 이게 지목이고. 그다음에 500제곱미터 이게 면적이에요. 갑이라 쓰는 게 뭐예요? 소유자예요. 자, 맨날 심판에 제가 쓰는 게 이거니까. 반을 외워서 반을.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그죠? 이래놓고 이제 반을 더 외우는 거예요.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이 소유권자를 생각해보세요. 소유권자가 소잡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소를 잡는 건 도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소잡는다면 도축하는 거니까. 무슨 장비가 필요해요? 도축 장비가 필요하다. 아니에요. 도축 장비. 뭐가 필요하다? 도축 장비가 필요하다. 도축 장비. 자, 그럼 도가 도면 번호예요. 도가 도면 번호고. 그다음에 축이 축척이에요. 그래서 축척하면 축도장이야. 대장하고 도면에 있어요. 장번호 얘기인데 장번호가 뭐냐 하게 되면 장번호가 2-1번 써 있으면 이거 뭐냐면 이 내용을 쓰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쪽에 이 앞면이 이쪽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고유번호가 있으면 다 뭐가 있어요? 장번호가 있어요. 장번호. 고유번호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장번호 따라붙는 거지. 비번호 알고 아실 것이고. 그러면 소유권자가 소를 잡았으니까 소를 잡았으면 뭐예요? 소 부위대로 앞다리살, 뒷다리살 뭐예요? 안심, 등심 쭉 나오죠? 그래요. 예, 뭐예요? 등급이 나와, 등급. 자, 그래서 그 등급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예요? A뿔이냐, A뿔뿔이냐 있죠? 그래, 등급달에 뭐가 이제 필요한지. 밑에 가격이 필요하죠, 가격. 자, 그럼 이제 소등급, 소가격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되는지. 아, 토지로 바뀌어야지. 토지등급. 뭐예요? 토지가격은 토지가격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해야 돼요? 공시지가. 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아, 시험 문제 토지 가격이라 안써 있어. 뭐라 써 있다고? 공시지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 여기다 이제 면적 옆에 이동사유라고 하나 써놓고 뭐라 기억하면 돼요?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동사유. 이동사유. 소유자가 뭐 잡는다? 소 잡는다. 도축 장비. 도축 장비. 소 잡았으니까 뭐예요? 등급과 가격. 등급과 가격. 등급은 토지 등급이고 가격은 뭐라고?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걸 이제 한몇번 여러 번 반복하고 또 까먹고 또 반복하다 보면 적어도 뭐 내가 공인중개사인데 뭐가 대장에는 뭐가 쓰이는지 그건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라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소담입니다. 도축 장비. 등급과 뭐라고? 공시지가, 가격. 등급 가격, 등급 가격.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아, 소를 잡으니까. 아, 영화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소 잡는 거한 번이라도 봤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한 번도 안 봤다. 그냥 아무 데나 가면 저기 보세요.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고 소를 잡는 장면. 한번 쳐보세요. 아주 다 나와.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TV를 안 보니까 이제는 집에 거실이 적어져. 이제 모여갖고 쇼파다 이제 쇼파도 내다버리는 세상에 이제는 음주실에 앉아서 가족끼리 모여. 모여서 뭘볼 저기가 없어, 이제는. 뭐 하면 되는지. 각자 자기 방에서 모여. 아, 핸드폰 들고 모여. 이제는 똘똘한 핸드폰 하나 갖기 운동이야. 다 그거 갖고 보잖아요, 이제 저 화면도 보고. 그러니까 핸드폰이 뭐 TV 측으로 해갖고 얘네들처럼 조그만 게 아니라 다그 크기도 큰 것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거실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자,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네모난 것만 보면 외우라는 거죠. 그러면 공유점유하고 대지권 높부는 이것까지만 외웠으면 뭐예요? 정리가 돼요. 뭘 정리가 되냐면 일단 어디에는 공유점유하고 대지권 높부 비교해 보면 이 공유점유는 뭐가 있어요? 소재지번 있죠? 네, 소지공. 소지공 소재장 소지공 있죠? 자, 뭐하고 뭐는 소재하고 뭐예요? 지번은 다 있다. 어디에도 대지권 높에도 소재지번 있죠? 그다음에 고도리 없다니까 뭐 했어요? 고유번호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장번호 있죠? 장번호. 무슨 장번호? 공유점유부에 장번호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의 땅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뭐가 있어요? 소유자가 누군가? 소유자 표시. 자, 그다음에 소유권 지분 있죠? 소유권자가 4명이면 갑 4분의 1을 4분의 1 있죠? 소유권 지분. 그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이 등기소에서 갑에서 을로 바뀌면 등기소로 이제 보내주니까 소유자도 바뀌지만 소유권의 변동 원인과 날짜가 있죠? 변동 원인과 날짜. 여기도 소유권의 일부전이 가능하니까 변동 원인과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같아. 그러면 이 어디에 이 대지권 노표에만 있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하겠죠?
그것만 기억하자, 중요한 말. 어디? 아파트 벽면을 보면, 이 벽면이 뭐예요? 요 앞에 가재 마을 있죠? 이게 뭐예요? 건물 명칭이에요. 가재 마을이 건물 명칭입니다. 이 건물 뭐라고? 건물 명칭이에요. 근데 이 가재 마을을 밑에 보게 되면, 605라고 이렇게 번호 써놓죠? 이거 도대체 뭐냐? 이게 건물 번호예요. 왜 건물 번호가 필요하냐면, 자, 이 세종시의 모든 뭐예요? 자, 모든 필지에 대해서. 이 토지 등기부는 뭐예요? 이 토지 등기부는 모순대로 땅 번호가 있죠? 123번, 124번 뭐예요? 125번, 126번 하면 이 토지 지번 순서대로 등기부를 편찰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25라는 토지에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 있다. 그죠? 그러면 이 건물 등기부의 대지 지번이 125잖아요. 125 일반 단독 건물 하나니까 이 대지번이 123번이니까 이 순서대로 처리하면 돼. 대지지번 순서대로. 근데 이 아파트는 건물이 이 다섯 동이 있는데 번호가 125 똑같으니까 어디에다가 여기다 번호 써야 돼. 번호를. 605, 606. 그래야지만이 그 순서를 정해야지만이 등기부를 철할 수 있지. 그래서 건물 번호라고 하는 단어는 등기부에 있어요. 건물 번호 어디 있다고? 등기부에 있다. 등기부에. 여기 대지권 노후배는 뭐예요? 대지 지칭이에요. 명칭이에요. 명칭. 건물 번호 나오면 틀린다는 게 명칭이라는 게 명칭 건물 명칭. 자, 이게 가재 마을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수도권 쪽으로 가게 되면 명칭이란 마을이란 말을 안 쓰고요. 대부분 뭐예요? 무슨 현대 건설 하면 현대 아파트는 뭐예요? 홈타운 뭐 시스테이트 그 삼성 뭐 레미안 LG 자이 그러잖아요. 제일 긴게 아마 그 하나 아파트는 그 하나 꿈에 그린 그렇게 아파트라고 이렇게 길더라고. 왜냐면 며느리들이 새댁들이 대물한 모양이더라고. 왜? 시골에서 그 이름이 너무 간단하면 어머니들이 너무 잘 찾아온다고 그 글자를 되게 길게 하자고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 얘기. 그게 뭐라고? 명칭이에요. 명칭. 지칭. 대지권 하면 뭐예요? 대지 지칭. 번호가 아니라 지칭. 대지권 하면 지칭이다.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전유 부분에 대한 건물 표시 있죠? 전유 부분. 몇 동에? 605동에 6층에 뭐예요? 6025 이렇게 전유 부분 뭐라고?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자, 그 다음에 이 전유 부분이 평수에 따라서 30평은 20평보다도 많고 40평은 30평보다 많으니까 땅의 비율 있죠? 이 대지권의 뭐예요? 대지권의 비율이다. 이렇게 그죠? 대지권. 이세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지적도 임의도 보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내 땅이 자, 이 토지 대장에 있는 내 땅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게요. 근데요, 내 땅에 보게 되면 일단 지번이 30이에요. 지목이 전이에요. 이 도면번호 보게 되면 도면번호라는 것은 뭐예요?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8도선. 125도, 127도, 129도가 있으면 자, 이 원점에서 토지 밑으로 측량해서 뭐예요? 자, 기준점을 내려갖고 기준점을 설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예요? 자, 모든 토지에 다 도면을 작성합니다. 그 도면을 작성하게 되면 하나의 도면이 있으면 위, 아래, 좌우에 다 도면이 있죠? 그죠? 다 일일이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 지적도에 의미해야 되는 색인도가 있어요. 이 십자가 모양이에요. 이걸 우리가 색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찾을 색재계. 그래서 우리가 종이로 붙여놓은 건 색인표. 그림 그렸으니까 뭐예요? 색인도로 한다는 점. 그럼 이 색인도 중간에 여기 도면번호가 만약에 9번이라도 있으면 여기 도면번호, 색인도에 도면번호가 써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자, 이렇게 뭐예요? 7, 8, 10, 11 하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뭐가? 이 도면번호가 뭐예요? 11이야. 그 11이면 어디 가야 돼? 이 11번이 중간에 써 있는 거, 이렇게 항상 뭐예요? 밑으로 내려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면번호를 쓰는 이유는 내 땅이 어느 지적도에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거. 도면번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도 그 좌표가 어느 지적도에 있는 건지 도면번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박스가 모양이 이 박스가 뭐냐면 자, 이게 이쪽이 위선이고 이쪽이 경선이에요. 이게 우리가 도각선, 도면의 외곽선이라고 표현해요, 도각선. 그러면 항상 뭐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엎드려 보든 누워 보든 옆으로 보든 항상 뭐예요? 위계 북이고 남이고 동이고 서예요. 그럼 만약에 필지들이 쭉 있으면 자, 있으면 이게 만약에 뭐예요? 30 전이라면 내 땅은 30 전이라는 내 땅은 이 도면에서 보면 위치가 어디냐면 자 북쪽과 서쪽의 중간인 북서 방향 쪽에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의 전개 방향을 알수 있다. 그런 개념이 지금. 그러면 이 세계도표에 무슨 무슨 뭐예요? 구운 무슨 무슨 명화 나중에 그다음에 지적도. 자, 이게 뭐예요? 무슨 무슨 구운 이게 소재. 그다음에 지적도 이게 바로 뭐예요? 제목과 명칭. 제명. 그다음에 옆에 이제 축척. 뭐 전답이니까 당연히 뭐 축척. 예, 1600이래. 축도장. 항상 축척은 어디에? 도면에도 있고 어디에? 대장이 있으니까 축도장이에요. 축도장. 응?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뭐예요? 소재. 그다음에 뭐예요? 집원. 소재 집원 공통이죠? 그다음에 이게 지목. 이게 뭐예요? 경계. 자, 그다음에 이 도면에 뭐 이렇게 이런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예요? 기준점의 위치에 도면에 표시되는 거. 이걸 우리가 삼각점이나 뭐라고? 삼각점이나 뭐예요? 삼각점이나. 예, 기준점이 뭐라고? 기준점의 위치에요.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뭐예요? 어디 경계점의 위치 말고 이 지적 공부에서만 뭐예요? 이 위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도면에만 있는 거예요. 기준점의 위치 아니면 또 뭐예요? 건축물 및 뭐예요? 구조물에 있죠? 구조물에 뭐라고? 위치. 건축물 및 구조 위치. 구조물의 위치, 기준점 위치, 예, 도면에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땅값이 무한 토지는 땅값이 축척이 500분의 1인 도시개발 사업, 이런 토지들은, 자, 그 지적도가 있을 때, 세균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무슨 무슨 C죠? 왜? 이건 당연히 뭐예요? 개발 사업적이니까. 그 다음에 지적도라는 제목, 이 지적도 제목, 요 끝에, 앞이 아니에요, 끝에. 이것도 앞이라고 시험지에 나왔어. 끝에 뭐라고 이거? 예, 좌표라고 쓰고, 축척이 얼마예요, 이거? 500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자, 도각선 있으면 이 도각선 뭐예요? 자, 오른쪽 아래. 에? 이렇게, 이걸 뭐예요? 지적도, 이 지적도를 임야도라고 고치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끝을 앞이라고 고치는 놈이, 목까지 뭘 못, 못 고치겠어? 에? 그것도 아치, 아치. 거의 아치 수준이야. 아치? 아니, 너무 이거 안 돼. 아, 착한 사람이야. 그런 거 고치는 건 착한 사람이지. 에? 그러니까 뭐냐, 조금 뭐예요? 뭐라 할까? 조금, 이 수준이 좀 떨어지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착한 사람이야. 그럼 이제 분명히 이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못한다? 측량하지 못한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또 그 인간이 또 시험, 그 착한 사람이 시험 문제 낸다면, 자, 착하면 오른쪽 아래 끝을 뭐라고 시험 문제 냈어요? 왼쪽이라 내면 틀리겠죠? 아, 그렇잖아. 이걸 이제 한 글자만 고치다가 지적도를 임야도라고 고치고, 왜? 아, 축척이 500분의 1 땅값 비슷한 쪽에는 임야도가 아니지, 항상 지적도지. 근데 그 제목과 명, 이걸 우리가 제목과 명칭, 제명이라고 그래요. 이 제명 끝에다가 좌표라고 써야 되는데, 끝을 앞이라고 썼으니까. 요번에 만약에 또 문제 나온다면 뭘 바꾸겠어요, 이거? 오른쪽 아래 끝을 뭐라고? 왼쪽이라고 고치면 틀린다니까.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는, 뭐 상당한 실력이라든가, 뭐예요. 기피를 요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 계약서 쓰고 하려면, 자, 1억을 10억이라 쓰면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안 되지. 그 쪼잔함을, 극치를 이룰 사람을 이제 뽑는 건 아니게, 그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 그거를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자, 그러면, 이 지금 뭐야? 이 땅은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0.1만 하더라도 뭐가 되니까, 예, 1000만 원이니까, 이 모든 토지 하나마다 뭐예요? 0.1까지 뭐예요? 면적을 산출하려면, 자, 이 거리를 뭐예요? 2cm까지 거리를 산출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각 피치 100, 101, 102, 103, 104, 105, 106, 이 105, 106 하게 되면 이런 토지에 대해서 뭐이 경계점을 좌표로 표현하니까 뭘 작성해야 돼요? 경계점 좌표 놓고라는 거를 만약에 이 도면 안에 하나, 둘, 셋, 넷, 4, 4, 16, 16개가 있으면 이 16개에 다 모든 뭐예요? 경계점 좌표를 다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105번지다 이 땅에 대해서 뭐예요? 경계점 좌표를 작성한다 하게 되면 일단 경계점이 몇개 있으니까 네개 있으니까 뭐예요? 부호도 그리고 부호를 붙이죠? 경계점이 몇 개니까 네 개니까. 그러면 1번의 x와 좌표와 y 좌표, 2번의 x와 y 좌표, 3번의 x와 y 좌표, 4번의 x와 y 좌표 이걸 정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y축하고 x축이 있으면 함수 있으면 이게 모는 종이를 깔았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이 토지가 하나 이 토지라 하게 되면 어디에서 이 원점 0과 0에서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다섯 칸이고, y축으로 뭐예요? 세 칸이고, 이 점은 뭐예요? x방향 다섯 칸, y축으로 네 칸이니까, 요 거리는 4에서 3 빼면 뭐가 된다는 게 1이 되지. 우리가 뭐예요? 지적에서 약속을 정해놓기를, 이 38도선 x. 자, 127도 뭐예요? 이 y축을 해갖고, 원점을 뭐예요? 20만, 50만 메타, 20만 메타, 50만 메타를 정한다.
그러면 정해놓고 나서 뭐예요? 정해놓고 나서 뭐가? 위성과 경선이 지나가는 뭐예요? 특히 어디에? 서울특별시, 어디에? 대전, 부산, 대구 뭐예요? 이런, 이렇게 뭐예요? 땅값이 무한도시는, 비싼 도시들은 다 뭐예요? 뭐가 지나다니니까? 위성과 경선이 지나가는 거니까 뭐예요? 이런 좌표에서 뭐예요? 산출한다는 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 거리는 이 Y축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갖고 요 거리가 얼마라는 게니까? 22m 몇 센치라고? 11cm 단위게요. 그 다음에 이 거리는 X방향이니까 뭐라고? 18m 뭐예요? 27cm다. 모든 토지 하나마다 다뭘 작성했으니까. 경계점 좌표등분을 작성했으니까. 여기서 계산해서 계산신 뭐예요? 계산된 그 거리를 어디에 등록한다는 게 축척이 500분의 1은 도면에만 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올해 시험은 작년에 이제 뭐예요? 작년에 시험 문제가 자, 이 전산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열람은 자, 보관은 시도지사하고 소관청이 하는데 등본교부는 시도지사가 바쁘시니까 누구한테 띄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띄라는데 시도지사가 또 들어와서 그렇게 틀린 답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올해는 이쪽보다는 어디 쪽으로 이쪽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하고 뭐는 외우자는 게니까 이 대장하고 뭐예요? 이 도면은 뭐예요? 도면은 이게 중요하니까 이건 외우자. 그런 얘기 지금.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지금 그 한눈에 쭉 칠판에 열고가 쭉 됐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뭐예요 시간이 없을 뿐이지 또 시간도 없는 게 아니야 공부하는 양이 많아 양이 많아서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저 부탁하고 싶은 건 그런데 남들이 40문제 가지고 공부할 때 나는 뭐예요 30문제 가지고만 승부를 걸지 않냐 30문제 가지고만 왜 그러고 나서 승부를 걸어갖고 뭐예요? 딱점으로 가자, 이제 딱점으로. 딱점 너무 불안한가? 62.5로 가자.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일단 어디에? 174쪽에 1번 문제는 뭐라고? 다음 중 모두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 이거? 지적 공부에 날된 거 그랬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 날된 거 그런데 일단 1번은 뭐예요? 1번은 그게 답인 것 같다. 자, 그런데 2번은 뭐가? 결번 대장이나 일람도는 한눈에 보는 도면은 일람도는 뭐예요? 절대 기타 공부지 뭐가 아니에요.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한번 언급했는데 일람도라는 건 일자가 한일자예요. 한눈에 뭐예요? 한눈에 볼람자 한눈에 보는 도면이다. 그래서 자 종전에는 자 연속 지적대라는 전산화된 저희가 없기 때문에 도면이 뭐예요? 도면이 크게 뭐라고 40cm하고 30cm죠? 이 크기를 뭐예요? 크기를 자 4cm하고 3cm로 10분의 1로 줄여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줄인 것, 이 줄인 거를 뭐예요? 4장 이상을 뭐예요? 모아놓고, 자, 이렇게 모아놓으면, 아무리 뭐예요? 도면을 뭐 했다 하더라도, 도면을 줄였다 하더라도, 이 도면 안에 있는 뭐예요? 이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그건 살아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 한눈에 모아놓으면, 이런 도로나 철도용지라든가, 하천을 모아 수 있다는 게, 한눈에 볼수 있다. 이 시선을 한눈에 보는 게 뭐라고? 한일자, 볼람자 뭐예요? 도면이다. 그게 일람도예요. 일람도는 그냥 기타 공부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일람도는 뭐라고? 기타 공부에 어디 등록사항도 안 되고 지적 공부도 안 돼요. 기타 공부다 기타 공부. 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거기 1번은 답이고 2번은 뭐예요? 일람도 드라마 결번대장 일람도 드라마 안 되고 3번은 뭐예요? 등기부나 등기필 정보 드라마 안 되고 4번은 뭐예요? 면적 측정부 측량 결과도 드라마 안 되고 자, 5번은 뭐예요? 뭐 드라마 안 된다고? 부동산 종합 공부 연속 지적도 있죠? 그게 들어가면 안 된다. 딱 개수로 8개다. 7개 플러스 뭐예요? 전산 처리된 공부 8개다. 자, 2번은 뭐예요? 토지대장 등록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는데, 자, 뭐, 자, 대지권 비율 빼야 되겠죠? 비율 빼고, 경계는 도면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높으니까, 비읍하고 시읍을 뺍니다. 비읍하고 시읍 빼면 1번뿐이 안 되죠? 자, 딱 앞에 5개. 자, 7번 보세요. 뭐라고? 소재. 7번. 지목. 면적, 소유자. 딱 다섯 개죠? 그래, 다섯 개. 그게 답이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소유자. 자, 그 다음에 4번을 별표합니다. 자, 4번에 토지대장과 임대대장의 등록상이 아닌 거. 개별고시니까, 뭐예요? 맨 밑에 있죠? 땅값 맨 밑에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소재, 지번은 공통. 이동사유, 면적 옆에 이동사유죠?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이게 이동사유예요. 사유가 이동사유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소유권에, 자, 소유권이 변경한 날이 있겠죠? 날은 뭐예요? 등기부상에 접수받은 날짜. 자, 접수번호는 없어요. 등기 접수번호는 등기부에 있어요. 자, 그 접수번호 어디 있다고?
등기부에 있다. 접수번호는 갑구나 을구에 써 있어야지. 갑구 을구를 뭐예요? 순위 비교할 때 그, 같은 거는 순위 번호고 다른 거는 뭐예요? 접수번호 온달 있죠? 그래, 이 접수번호는 등기부에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고유번호. 고들이 없다. 도면에만 없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도축 장비. 축척. 장번호 도축장비. 넘기세요. 자, 176쪽에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돼서 면적과 지목은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대장에. 지목은 뭐예요? 목도장이니까 공유지면 부하고 대지군도부의 등록사항 아니다. 맞고. 소재지번호 공통이라 그랬죠? 자, 지적도 법이 정한 축척은 지적도는 뭐예요? 농촌이 우리나라는 농촌이 많으니까 몇 번의 몇을? 1200분의 1을. 임야들은 두개 쓰죠? 그 중에서 6,000분의 1을 쓴다. 그 다음에, 자, 4번 뭐예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네 군데. 공대 나눠서 대장. 공유지원부의 공. 대지권의 대. 공대. 공대 나와서 ROTC로 군대 갔어요. 공대 나눠서 대장. 절대 경계점 좌표도표는 뭐가 없어요? 소유자가 없다. 그 다음에 3번은 고유번호는 어디에? 도면에 없다 그랬죠?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어디 없다고? 도면에는 없다. 그래서 5번에 4 경계점 좌표노부에 소유자 표시가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6번은 뭐예요? 옳은 거 그랬는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자, 임야대장에는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 있어요. 그다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경계가 있지 않아요. 경계는 자, 어디에? 도면에만 있어요. 자, 그다음에 3번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한 날은 반대로 바뀌었어요. 등기부의 원인을 정리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뭐라고? 자, 등기부상에 접수받은 날짜는 왜? 물권 변동은 등기가 완료되면 뭐예요? 접수 시에 물권 변동 생기니까 등기부상에 접수받은 날짜가 어디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뭐예요? 소유권자가 변경한 날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말을 뭐예요? 말을 대장이 먼저가 아니에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먼저다. 그다음 자, 4번에 뭐예요? 4번에 개별공시가 있죠? 대장의 맨 아래. 개별공시자는 뭐예요? 개별공시자는, 대장의 개별공시자는 왜 필요할 것 같아요? 세금 거둘라고 필요하다. 뭘 거둘라고? 세금 거둘라고 필요한 거지.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금 거둘라고 필요하다. 근데 5번은 뭐예요? 5번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대장의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과 면적은 이 대장 갖고 보존등기 하는 거니까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다. 그게 맞는 얘기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자, 그게 맞는 얘기다. 그다음에 그 자, 177쪽에 7번 보게 되면 자, 거기 그 문제에 토지 이동 사유 동그라미 치고 무슨 사유라고? 토지의 이동 사유가 등록된 것은 뭐예요? 토지 대장, 임의 대장 3번이다. 자, 그다음에 거기 8번에 공유지원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오면 이렇게 뭐예요? 공유지원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예, 뭐야 이거? 대지권 비율 이쪽이 뭐가 쓰여 있어? 대지권 비율이라고 3번에 있죠? 그럼 대지권 비율 하면 아, 대지권 등록부터 알겠지 그건. 이런 문제를 만약에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어 진짜. 이 사람은 죽으면 돼야 안 돼? 안 죽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아, 이거 한번 내고 요새 안 내는 거 보니까 안타까워요. 넘기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자, 9번 문제를 보자.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나열된 걸 보자. 그죠? 그러면 이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에서 나열된 것 하게 되면 문제가 어려운 것 같죠? 갑자기 뭐예요? 멘탈이 오지 말치고, 당하지 말고, 그 1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눈에 지목이란 눈에 들어오죠? 지목. 그죠? 지목하게 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아, 목도장. 뭐라고? 목도장이 여기 있잖아요. 목도장. 이거 목도장. 지목하면 목도장이지. 에? 그래, 지목은 어디에만 있는 거야? 도면하고 대장에만 있는 거야, 이거. 목도장. 아, 그게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것만 눈에 띄면 돼요. 그러니까, 대지권 등록부를 몰라도, 대장만 기억해도 뭐야? 아, 지목은 대장이, 목도장, 도면하고 대장이 있다. 그 다음에, 가면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거기 맨 뒤에 개별공시지가 눈에 들어오죠? 그래, 개별공시지가 어디 있어요? 대장 맨 밑에 있지. 공시지가 대장 맨 밑에.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자, 3번을 보시면, 거기에, 그 3번도 뒤에 보면 토지의 이동 사유가 있죠? 아까 이동 사유 어디 있다 그랬어요? 아, 여기 있잖아. 대장에 이동 사유, 대장. 대장 있잖아. 이동 사유. 대장 있죠. 그러면 자, 거기 그 4번에 보면 4번에 보면 뭐가 눈에 들어와요? 4번에 보면. 4번에 보게 되면 거기 고유 번호 있잖아. 고유 번호도 어디 있어 이거?
대장 있지, 대장에. 응? 자, 5번에 보시면 거기 도면번호도 대장 있죠? 도축장비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 대지권 등록부에만 거기 뭐예요? 날 등록상으로만 날된 거 보게 되면 거기 그 건, 자, 물론 대장이 있으니까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뭐예요? 소유권 지분 있죠? 토지의 무슨 번호? 고유번호. 아, 고유번호. 그죠? 고유번호 그래도 여기 그 2, 4번에 그게 자, 그게 답이에요. 자, 지번 대지권이 뭐예요, 이거?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토지에 거미스 보세요. 그 옳은 것만 날된 거 보게 되면 5번은 지번,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도면번호, 토지의 도면번호 거의 같은데? 자, 그러면 자, 건물 명칭, 자,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그좀 뭐가 이거 지금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만들면서 오타가 있는 것 같다. 자, 뭐가 들어왔냐면 그냥 거기에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뭐야 여기 그 4번은 뭐야 옳은 것으로 왜냐면 1번은 뭐 때문에 지목 때문에 2번은 뭐라고 개별공시니까 3번은 뭐예요 토지이동사유 근데 4번은 건물 명칭 대지권 비율 뭐예요 소유권 지분 토지에 뭐라고 고유번호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거기 지번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아 이것도 5번도 뭐예요 5번도 약간 오타가 있어요 오타가 있으니까 답을 몇 번과 몇 번으로 해요 자 4번과 뭐라고 5번으로 이렇게 적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 도면 번호도, 토지의 고유, 아, 있죠.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다시, 이게 뭐라고? 아까도 방금 얘기했죠?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적었는데, 이 도면 번호는 어디 있는 거, 이거? 도축장비 대장에 있다 그랬죠? 대장에. 제가 글자를 좀 잘못 보고 있습니다. 고유 번호는 뭐예요? 고들이 없다 그랬으니까, 고유 번호는 고들이 없다 그랬으니까, 어디에만 없는 거, 이거? 도면에만 없죠? 어딘 다 있어요. 모든 공간 다 있죠? 제가 지금, 자, 순간적으로 뭐예요? 배가 고파서 그런지 글자를 잘못 보고 있어요. 하나는 고유번호하고 도면번호하고 글자가 틀린데 두 개를 지금 같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무슨 귀신이 썼는지. 자, 4번은 뭐라고? 고유번호니까, 당연히 뭐예요? 고유번호니까 대지권 등록부에 있어요. 근데 5번에 뭐라고? 도면번호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 도축장비 그러니까 대장에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뭘 헷갈렸다고? 헷갈린 게 아니라 뭐예요? 뭐하고 뭐가 같이 봤다고? 고유번호하고 뭐예요? 도면번호가 같은 글자인지 알고 잘못 보고 있었어요. 지금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험장에 가서 귀신 쓴 날은 뭐예요? 남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도면번호라는데 고유번호라고 잘못 볼수 있으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뭐라고? 도면번호는 어디 있는 거라고? 도축장비니까 대장에 있는 거예요. 대장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만 옳고. 다시 1번은 뭐 때문에? 지목 때문에. 2번은 뭐 때문에? 개별공시니까. 3번은 뭐예요? 이동사유.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라고? 도면번호 있죠? 그러니까 이 대지권 등록부를 몰라도 뭐만 제대로 알면, 대장만 제대로 알면 뭐예요? 문제를 풀수 있다. 그걸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별표해 두시고, 자, 뭐예요? 뭐하고?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뭐예요? 공통사항으로 모두 고른 거 있죠?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시험 문제 풀다가, 공통사항을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공통사항이 아닌 걸 한번 지어보자니까 공통사항이 아닌 거 공통사항이 아닌 게 이게 있죠? 공통사항이 아닌 거 뭐라고 여기 대지권 비율을 지어버리고 대지권 비율 기억은 지어버리니까 적어도 1번과 2번과 4번은 답이 아니다 그 3번이냐 5번이냐 했을 때 미음 있죠? 왜 소유권 지분은 뭐예요? 자 어디에도 이 공유지연명부에도 뭐예요?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뭐가 있고 소유권 지분이 있고 여기도 지분이 있죠? 아, 그러니까, 뭐만 빼자는 게니까. 자, 기억만 빼고, 나머지 답이 몇 번이다는 게 이거. 5번이다, 이게. 넘기세요. 자, 우리 180페이지 13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뭘 별표하자고? 13번 문제를 별표해보자. 13번 문제. 그러면, 지적도나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만 날된 거, 이렇게 표현하죠? 날된 거, 날된 거 표현했습니다. 그럼, 일단 뭐예요? 우리가 암기한 거이 칠판 보세요. 뭐 없다고? 고들이 없다. 고들이 없다를 암기했으니까 적어도 뭐예요? 이 문제에서는 뭐예요? 고유번호는 다 지워야 돼요. 그래서 5번부터 보면 5번의 중간에 고유번호, 4번의 끝에 고유번호, 3번의 고유번호 있죠? 답은 적어도 뭐예요? 몇 번하고 몇 번?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근데 1번을 보니까 중간에 건축물의 번호가 나와요. 건축물의 번호는 뭐예요? 그건 등기부에 있어. 그래서 항상 뭐예요? 대지권 등록부는 건물 번호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건물 명칭이야. 항상 지적에서 뭐가 나오면 건물 번호가 나오면 틀린 답이야, 그건. 응? 건물 번호 어디 있다고?
등기부에 있는 거예요, 등기부에. 그래서 거기 뭐예요? 이번에 소재 지번 공통 경계, 그다음에 뭐라고?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 구조물의 위치, 위치나면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 도면에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칠판에 뭐라고 나오면 기준점의 위치, 구조물의 위치, 위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 있는 거라고? 도면에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위치 나오면 도면에 있다. 위치 도면, 위치 도면. 어? 자, 그 다음에 14번에 틀린 거 그랬어요. 자,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고유번호 고들이 없다. 도면에는 없는데 행정구역 10자리, 지번 뭐예요? 뒤에 8자리, 지목 X, 지목은 없어요. 자, 지목은 알 수 없다. 지목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1번의 지목이다. 틀렸다. 공인중개업 등록사항으로는 소재지번, 소유권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도면에 없다 그랬어요. 자, 경계점에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도 있죠, 지적도. 이면도 나오면 틀려요, 지적도에. 좌표소 개선된 경계점 간의 권리 등록한다. 맞고. 그니까 4번에 뭐라고? 도면에는 뭐가 있다고? 위치, 예? 구조물의 위치, 위치 있고. 네. 5번, 경계점 좌표 등불 비치하는 지역 안에 그 지적도 동그라미 치고. 경계점 좌표 등불 나오면 그 임야도라고 재작년에 나왔잖아. 지적도에 임야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도면의 제면 끝에 동그라미. 앞에가 아니라 뭐라고? 끝에. 그 다음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오른쪽, 왼쪽이야 오른쪽에? 오른쪽에. 어? 왼쪽 아닙니다. 그 능이 그런 문제도 오른쪽을 왼쪽이라고 고칠 놈이야. 아, 놈이 아니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 하여튼. 하여튼,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못한다는 얘기. 측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만약에 뭐예요? 105라고 하는 토지하고 106이라고 하는 토지에, 자, 경계 다툼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무슨 경계 다툼이 있으면, 자, 이건 뭐가 있어요? 이거 좌표죠, 좌표. 왜? 항상 뭐예요? 도면상의 경계는 한 개니까. 한 개가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지향하니까. 이 좌표 있잖아요. 이거 3번과 4번, 이 좌표. 이 좌표 갖고 뭐 하면 되지? 측량하면 되지. 예. 이 도면 갖고 측량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어?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거기 15번 문제는 다음 중 지적도의 설명 중 틀린 거 그랬는데, 자, 십자가 모양의 색인들을 보게 된 중간 번호가 10번이, 15번이니까, 지적도의 도면 번호는 몇 번이라고? 자, 15번이다. 지적도의 도면 번호. 그러니까 대장에는 도면 번호가 있는데, 그 지적도의 뭐예요? 색인도에 나타난 도면 번호는 15입니다. 근데 126의 10은 뭐예요? 장이라고 돼 있죠? 지목이 뭐라는 얘기니까. 공장 용지가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는 건 뭐라고? 삼각점의 뭐예요? 위치다. 삼각점의 위치다. 그 다음에 산자라고 표기된 도지는 뭐예요? 임야대장 등록지겠죠? 임야 등록지고. 그 다음에 5번이 답인데, 126의 9에 독적 경계 있죠? 경계는 뭐예요? 0.2가 아니라,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거, 이 공인중개사가 뭐예요? 도면을 0.1로 0.2 그런 거 알 필요 없는데. 자, 이렇게 항상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도면은 뭐예요? 자, 경계는 하나죠? 두 토지 하나죠? 하나니까 뭐예요? 0.2가 아니라 얼마로 해야 돼요? 0.1로. 하나니까 0.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만, 이 지금 5번이 답이 중요하다고 본 게 아니라 뭐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보지 않죠. 넘기세요. 자, 16번을 별표합니다. 16번을 별표해 두시고. 자, 거기 지적도면의 등록사항 중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어요. 작년,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할 때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생의표는 지번을 쉽게 찾게 하는 표는 자, 이것은 뭐예요? 필요할 때만 갖추는 것이다. 옳은 얘기예요. 근데 2번은 지적도니까 G7 7개예요. 그 중에서 1200번을 많이 쓰고 임야도 2니까 6이죠? 2에 2, 6000하고 3000, 2예요. 그 다음, 자,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물의 위치, 색인도, 위치, 도면의 등록상이다. 자, 4번을 잘 보세요. 뭐라고? 경계점 좌표 등불 갖춘 지역이 임야도예요, 지적도예요? 임야도가 아니죠? 네, 경계점 좌표 등불은 비싼 지역이니까 임야도가 아니겠지. 네,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임야도가 아니라 뭐예요?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면 끝에, 끝 동그라미. 앞이 아니라 뭐예요? 끝이고. 도각선의 오른쪽 동그라미. 왼쪽에 오른쪽에요? 오른쪽 아래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못한다? 측량하지 못한다. 자, 5번.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지계를 나뉘낸다.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지적도면에는 그러하지 않다. 자, 왜? 이거는 뭐예요? 자, 무슨 형식으로? 사진 형식으로 찍어갖고 보내는 거니까. 종이가 아니니까 필요 없다. 이건 신경 쓰고 없다. 자, 그 다음에. 183쪽에 18번 경계점 좌표 높이 있죠? 옳은 거 그랬어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75년에 법이 개정되고 도입돼서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에만 축척이 500분의 1인 지역대만 그런 지역만 작성해요. 절대 뭐라고 이 경계점 좌표도 뿐은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만 작성한다고?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 지정학적 측량 지역만 작성한다. 그다음 좌표에서 나타나므로 정밀성이 높은 건 맞아요.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보면 모른다 무슨 내용인지. 그다음에 3번은 뭐예요? 이게 맞죠? 어느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지역은 반드시 작성한다. 이게 맞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 경계점 좌표 높부는 뭐예요? 주소, 집원, 좌표, 소유자 면적. 절대 소유자는 공대나 운소대장. 면적은 면적, 면자, 그죠? 구입원은 맞고. 소유자 면적은 뭐예요? 소유자 면적은 자 소유자는 공대나 운소대장. 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자란 단어가 보이면 어디 나온? 공대나 운소대장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공대나 운소대장 네 군데만 있는 거예요. 자 뭐가 나오면 면적이란 단어가 보이면 항상 뭐라고? 면장, 면장. 그렇게 딱딱 찍어낼 수 있어요. 그걸 외워두면 문제를 찍어낼 수 있어요. 자, 4번은 그것 때문에 틀렸고, 그다음에 5번은 뭐예요? 경계점 좌표를 비치한 지역의 토지의 경계 결정과 이 지표 면상의 보고는 뭐예요? 자, 좌표로 한다 그랬죠? 굴곡점에 있는 직선 필요 없고, 그 좌표만 한다. 왜? 이 도면 갖고 측량하지 못하니까. 뭐 갖고 한다고? 좌표 갖고 뭐예요? 좌표 갖고 측량한다. 자, 그다음에 자, 19번에 경계점 좌표 높이 등록상을 뭐 옳게 날된 거랬죠? 자, 그러면 뭐예요? 따져보자. 거기 1번에 토지 이동 사유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 대장에 있죠? 자, 그다음에 2번이 맞죠? 고유번호, 이게 부호보도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왼쪽에 뭐예요? 오른쪽에 좌표. 왼쪽에 뭐라고? 부호도. 부호, 좌표. 부호도, 좌표. 그죠? 그렇게 소재, 집원, 공통, 고유번호, 부호도, 좌표. 이동 사유가 들어가면 안 돼. 2번 답이고. 자, 보세요. 3번은 경계는 도면이 있고, 거기 3번에 위치, 4번에 위치 나오죠? 위치는 도면에 있죠? 그래. 좌표는 경계점 좌표 높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은 뭐예요? 대장에만 있고. 거기에 경계점 좌표 높이 장보로는 있는 거예요. 왜? 고유번호가 있으면 장보로 있다 그랬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자, 몇 번만? 2번만 옳다니죠. 자, 넘기세요. 자,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20번 문제를 보시면, 자, 딱 봐도 뭐예요? 땅값이 무한 지역이에요, 이거. 땅값이 비싼 지역이죠? 딱 봐도 비싼 지역이에요. 자, 그럼 이 비싼 지역에 아래와 같다. 옳은 거. 자, 이 지역은 비싸니까 1번에 뭐예요? 1번을 가만히 보면, 자, 이 지역의 면적 측량은 전자 면적 측정기로 하면 안 되겠죠? 왜?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732의 경계선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과 거리.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자, 거기 3번에 732에 대한 경계보건 측량은 이 도면 갖고 실시한다 써놨죠? 자, 실판 보세요. 뭐라고? 이 도면에는 뭐예요? 오른쪽 아래끝에 뭘 하시겠다고?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말라고? 측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경계보건 측량 뭐 갖고 해야 돼요? 좌표 갖고 하라는 얘기, 좌표 갖고.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토지 면적, 면적이 나오죠? 면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하는 거예요. 면장님이에요. 면장이다. 그 대장의 등장, 면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탁탁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 내 눈에 들어와야 돼, 그게. 그 다음에, 자, 732의 지목은 뭐라고 써있어요? 5번. 732가 어디 있어요? 732 주라고 돼 있죠? 그건 차가 주차장이고, 주는 뭐예요? 주유소예요, 주유소 용지. 자, 21번을 별표합니다. 21번 별표해 주시고, 자, 이것도 경계점 좌표 높이에 갇힌 지역에 틀린 거랬으니까. 자, 거기 1번에 뭐라고?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요? 제명 끝에요? 제명 끝에 수채라고 써있죠? 제명 끝에요. 그 다음에 이 지적도에는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못한다? 측량하지 못한다. 이 지역은 뭐예요? 면적이, 자, 비싼 땅덩어리가 비싼 지역이니까. 제곱미터 아래 한 단위까지 하고. 4번에 뭐예요? 아까 20번에 1번에 틀렸듯이. 자, 이 지역의 측량은 뭐 한다? 좌표 면적 계산법 갖고 한다 했죠. 근데 5번은 당연히 뭐예요? 이 경계점 좌표 높이를 주는 지역은 지정학적 측량 실시 지역이죠? 땅값 비싼데. 자, 22번에 지역공부의 등록사항의 연결이 뭐예요? 연결이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그래서 여기 틀린 거 보면 지적도 소재지분 공통. 2번 뭐예요? 2번 토지대장 이동사유. 3번 공유조명부 소유권 지분 있죠?
4번 대지권 노부죠? 5번이 답이에요. 왜? 색인도는 어디 있는 거예요? 십자가 색인도. 이게 색인도잖아요. 색인도. 도면에 있는 거지. 도면에 색인도. 색인도가 뭐라고? 십자가 모양. 십자가. 어? 십자가 모양. 자, 각 뭐예요? 각내 땅이 어디 있는가? 그걸 쉽게 찾기 위해서 뭐예요? 어디에다가 색인도에는 그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도면 번호를 기재하는 곳이다. 자, 넘기세요. 자, 어디? 186페이지 24번 별표 주시고, 24번에 뭐예요? 연결 중 무한 거선 이거.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보게 되면, 일단, 거기, 1번에, 자, 토지대장 소재의 고유번호 고돌이 없다. 임야대장 소재의 개별공시지가. 대지권노부 명칭 비율. 자, 4번이 답이다. 왜? 공유지역명부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자, 보세요. 요세 가지만 기억하라 했죠? 차이점. 건물 명칭.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 어디에만 있는 거 이거? 대지권 동네법에 있는 곳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저 뭐예요? 공유지역 명부에 없다는 점. 그다음 임야도 경계 위치 있죠? 그래요. 위치. 자, 오늘은 거기까지만. 24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자, 지금 허리가 아프고 아프신 거죠, 지금? 오랜만에 공부하려니까 이게 또 몸도 안 떨어지는구나 지금. 고생했습니다. 네.